19세기의 단구공은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매년 만 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단순히 단구공 제작을 위해 죽음을 당하곤 했다. 그런 코끼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상아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당구용품 회사 사장 마이클 펠라는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가져오면 1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세계 곳곳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존 하이앗이라는 사람이 선반에 놓인 약병을 실수로 쏟게 된다. 그리고 그 쏟아진 약이 단단하게 굳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의 시작이다. 플라스틱은 싸고 가볍고 단단하다. 특히나 썩지 않는,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이 플라스틱의 장점은 사용 후의 단점으로 변한다. 왜냐면 버려도 썩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플라스틱은 썩지 않은 채로 바다, 땅,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은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자, 그럼 바로 플라스틱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줍니다. 물이 끓으면은 이렇게 라면을 넣어줘요. 다시마는 필수겠죠? 후레이크랑 스프를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휘저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플라스틱 어딨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라면 봉투도 플라스틱의 사실 라면 봉투도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먹음으로써 플라스틱, 정확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든 것이죠. 네, 맞아요. 사실 집에서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개소리해서 미안하다! 어쨌거나 저는 사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고 그 썩는 플라스틱 또한 집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원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제 박사과정 진행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지렁이 아티스트입니다. 장난이고요. 저건 화학식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썩는 플라스틱은 PBS라는 물질인데 어떻게 합성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은 썩는 플라스틱, PBS를 만드는 화학식입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물질 있죠? 이 친구가 바로 부탄 다이올이라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석시닉 애시드라는 친구입니다. 얘네 둘을 이제 좀 합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여기서 보시면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반응, 역반응 계속 일어나면서 온전하게 플라스틱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생성되는 물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화학식이고 이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집에서도 따라 만들 수 있나요? 재료를 구하는 게 힘들지. 아, 그쵸, 그쵸. 이거를 저희가 지금 미리 비율을 맞춰도 오신 네. 거죠? 네네네네. 와, 진짜 화학자 같다. 네, 뚜껑을 닫아줄 건데요. 결국에는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다 체결을 해줍니다. 산소가 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산화가 돼서 이제 색깔이 탄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엔 물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여기로 떨어지는 형태로 세팅 완료입니다.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내용물이 있는데 이 내용물들이 섞이고 네. 섞이다 보면 뭐 물이 발생하는데 네. 물이 일로 빼주고 네. 올리고머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네네. 아, 사실 잘 몰라가지고 너무 어렵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네, 뜨겁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 이제 붓겠습니다. 네. 여기 끝부분이 여러분 조금씩 붓고 있습니다. 끝부분이 오! 굳었다. 우와, 만져봐도 될까요? 조금 뜨거워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PBS를 합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데 보시면은 되게 잘 부서져요. 이렇게 힘을 좀만 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 근데 이제 얘가 플라스틱처럼 굉장히 단단해질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갑시다. 자, 방금 물을 빼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직 물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남아있는 물을 전부 없애주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 다음 스텝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방금 만든 이 녀석들을 진공 상태에 둡니다. 그렇게 되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모든 물이 기화가 되고 물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결합이 단단해지고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플라스틱 완성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생분했어 플라스틱. 네네. 네, 제가 만들었고요. 이야, 잘 늘어나네요. 이거 물에다 이제 넣으면 될까요? 네네. 핀셋도 같이. 네, 같이 그냥 넣어버렸는데. 네. 식은 다음에 빼야 돼서. 점점 이제 투명해졌던 게 불투명해지거든요. 오. 핀셋 안 떨어진 것 같아. 네, 여러분, 이 녀석이 생분했어. 플라스틱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비닐로 만들어지고 땅속에 묻을 경우 6개월에서 1년 안에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아니, 썩는 플라스틱 이미 있었어?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쓴 거지? 개꿀잼 몰카인가? 사실 이 썩는 플라스틱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를 비닐로 이용할 경우 굉장히 잘 찢어집니다. 와, 이렇게 뻗는구나. 오, 깜짝이야. 이게 비닐이군요. 이렇게 찢어지네, 이렇게 하면. 네. 보통 실험 끝나면은 기념으로 좀 가져가곤 하는데 이건 그렇게 가져가고 싶진 않아요. 이건 여기다 두겠어.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물성이 약하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튼튼하고 잘 안 찢어지는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중 우리나라에서도 물성이 굉장히 강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 연구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옛날 초가집을 지을 때 보통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빚었지 않습니까? 네. 벽에다. 근데 그냥 진흙만 붙이면은 쉽게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선조들은 어떻게 그걸 보강을 했냐면 볏짚을 진흙과 으깨서 그거를 발라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다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사용한 나노셀룰로스 크리스탈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저희가 만든 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에 굉장히 뭐 골고루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볏짚이 아까 단단하게 되는 네. 보강제 역할을 나노셀룰로스가 이제 해주는 건데 네, 굉장히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다가 뭔가를 추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분해성 비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분해성 비닐이랑 자 이렇게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비닐 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튼튼하대요. 비닐인데 엄청 튼튼하다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 이렇게 20kg 벽돌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일반 생분해성 비닐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트에서 장을 많이 못 봐. 이거 끊어지면 갑분싼데? 들어볼게요. 3, 2, 1! 오! 오, 끊어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튼튼해, 확실히. 20kg을 버티는 비닐봉투는 제 생각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야. 이거 한번 제가 찢어볼게요. 잘 찢어지나 한번 보고 싶어서. 자, 찢어볼게요, 한번. 오! 엄청 늘어나요. 봐요, 엄청 늘어나요. 찢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줘야 되고 물론 이거 과학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짝만 해도 되게 잘 찢어집니다. 이건 뭐 말 다 했죠. 튼튼하지. 1년 안에 분해돼서 사라지지. 플라스틱 수준 레알 실화냐? 진짜 세계 최강 플라스틱이다. 그 찐따 같던 플라스틱 맞냐? 다시 쓰고 나서 버렸을 때
땅에 매립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분해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다시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연순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갖게 되고요. 네. 자연에서 만든 플라스틱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자연의 일부가 된다.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 라는 말은 어쩌면 내일부터 공부하자 라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얼른 이 썩는 플라스틱이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화학연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